컴수리존에서 올리는 후기 동영상은 절대로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올려드리는 건 아니에요. 가끔씩 저희가 이제 세세하게 올려드리는 부분도 있는데 대부분 이런 증상에는 이렇게, 저런 증상에는 저렇게 아무리 똑같은 증상이라고 해도 조치 방법이나 해결 방법은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참고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최대한 정확하게 확실하게 올려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컴수리존입니다. 부팅이 안 된다고 해서 출장 수리를 신청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막상 도착을 해보니까 지금 위에 보시는 것처럼 부팅 에러가 발생을 해요. 이런 부분은 이제 중요한 자료가 있거나 중요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가 강제로 부팅은 시켜드리긴 해요. 그런데 오래 가지는 못해요. 완벽하게 해결을 하려면 포맷을 하시는 게 가장 깔끔해요. 회사다 보니까 조금 복잡하긴 한데요. 이런 식으로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통풍구가 막혀져 있으면 그만큼 컴퓨터는 열을 많이 받게 되고요. 모든 고장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중요한 자료는 따로 없고, 뭐, 포스기나 이런 것만 쓰면 되니까요. 그냥 바로 포맷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외장하드를 이용해서 바로 포맷을 할 거고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바이오스에서 부팅 순서를 바꿔야 되겠죠. 맨날 이렇게만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진짜 일할 맛이 나는데요. 컴퓨터 수리란 게 그렇게 쉽게 해결되는 경우가 있고 진짜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몇 시간이고 고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뭐 포맷이야 금방 끝나는 거고 사양만 좋으면 누구라도 빨리 끝나겠죠. 지금 현재 상태는 SSD만 하나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충 이해되시죠? 컴퓨터는 빠르게 사용하고 이제 포스기나 이런 기본적인 업무만 보는 컴퓨터고요. 전혀 컴퓨터에는 저장 공간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파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구나. 컴퓨터 포맷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재부팅 후에는 이렇게 기본적인 설정만 해주면 바로 바탕화면이 나와요. 저희 업무 중에 컴퓨터 포맷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가장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윈도우 7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한데요. 윈도우 10은 저희뿐만 아니고 초보자분들도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용해서 부팅 가능한 USB를 만들어서 바이오스에서 부팅 순서만 바꿀 수 있다고 하면 누구라도 아마 손쉽게 설치가 가능할 거예요. 바탕화면이 나오자마자 각종 아이콘을 생성을 해드렸고요. 간단한 최적화 작업도 해드렸어요. 사무용 컴퓨터라고 해도 이제 보급형 이상은 사용을 하셔야 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G3260 보급형 모델이고요. 메모리는 4기가. 그다음에 이제 SSD를 사용하셔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사무용은 굳이 외장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지 않아도 아주 빠르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드라이버도 빠짐없이 수동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렸고요. 기존 사용하셨을 때보다 훨씬 빠르게 이제 인터넷 창이 열리긴 하는데 SSD는 일반 하드디스크와 틀리게요. 진짜 망가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속도 차이가 없어요. 만약에 SSD임에도 불구하고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진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프로그램 손상이 굉장히 많이 진행됐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고장일 수도 있고요. 현장에서 바로 컴퓨터 포맷을 해드렸어요.